자, 이미지 게시판인데 이제 삭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삭제는 본인 글 이외에는 삭제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아이디가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정인 경우에는 이제 수정할 글 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가져왔을 때 아이디가 로그인한 아이디와 같으면 수정이 가능하고요. 같지 않으면 이제 본인의 글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 예외 처리하시면 됩니다. 삭제인 경우에는 그 아이디하고 넘버하고 아이디를 같이 보내서 넘버 아이디가 맞으면 삭제를 해주고요. 맞지 않으면 본인의 글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삭제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글만 글이 없거나 본인의 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 DAO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DAO. 자, DAO.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이미지 DAO. 삭제 부분 갑니다. 삭제. 여기 삭제 가면 갑니다. 삭제가 5번이고요. 5번. 업데이트가 4번이에요. 업데이트가 4번. 예. 지금 이제 돼 있고요. 삭제합니다. 이미지 부여 받으시고요. 이제 연결하시고요. 이 delete from 이미지고요. 왜 넘버가 같아야 되고 패스워드가 아니라 아이디도 같아야 돼요. 아이디. 이거 본인의 글만 삭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되시겠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관리자는 무조건 삭제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그레이드 넘버도 보내야 돼요. 그레이드 넘버 관리자 9번이죠. 9번이면 얘를 빼야 돼요. 이렇게 조건문 써가지고 문장을 이어붙이기를 해서 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빼셔야 되고요.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넣어야 돼요. 관리자는 무조건 삭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걸 빼시면 됩니다. 빼셔가지고 세팅하는 것도 빼시면 된다. 위프 문장 그레이드 넘버도 뭘 가지고 관리자는 아니냐 판결할 수 있냐면 변수를 지정하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낼 때 그레이드 넘버도 같이 보내는 거죠. 로그인 정보 안에 있죠. 그래서 같이 보내가지고 if 문장 만들면 됩니다. 자, SQL 세팅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 세팅하고 ID 세팅이 되죠. ID가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pstmt.setString 이렇게 하셔서 쓰시고 2번 물음표고요. VU 안에 있는 getID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세팅하자.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1번이면 삭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1번이 아니면 삭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글 번호가 맞지 않거나 맞지 않는 거예요. 글 번호가 삭제를 위해 글 번호가 맞아야 하고요. 맞지 않거나 또는 본인의 글이 아닌 거예요. 거나 본인의 글이 아닙니다. 나 본인 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넘버가 틀려 있거나 본인이 아이디가 틀려 있거나 본인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글만 삭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글 번호가 맞지 않았거나 본인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해서 너 지금 네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됐죠? 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삭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삭제라고 쓰셔야 돼요. 글 삭제 똑같은 이름. 삭제. 됐죠? 예, 똑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냥 이걸 넘기고요. 똑같은 게 없으면 얘를 넘겨라. 이렇게 되었고 닫기 합니다. 끝났어요. 끝났고요. 서비스 갈게요. 지금 여기에서 요거 바꿨어요. 외화 문장. 그 다음에 데이터 세팅하는 거 바꿨습니다. 그럼 메시지 바꿨어요. 메시지. 그 어떤 내용으로 이제 어떤 때 오류라는지 이런 거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서비스에 delete. 이미지 delete 서비스. 가시고요. 컨트롤 F. 네. 자, 대문자 이미지. refresh your 클릭. 소문자 이미지 리프레시 올 됐죠? 그럼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읽어보면 그 서비스를 할 때 보드 부여를 받아 이미지 부여를 받아서 여기 안에 넘버하고 아이디가 있습니다. 걔는 이제 이미지 부여를 생성하면서 DAO를 생성하면서 delete 삭제할 때 부여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DAO 메소드를 만들 때 DAO에서 우리가 delete 메소드 만들 때 부여를 받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부여 됐죠?
만들어집니다. 컨트롤러 갑니다. 이미지 컨트롤러. 예. 그러면은 5번을 눌렀어요. 5번을 누르면 뭘 해라? 5번. 5번을 눌렀습니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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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5번을 눌렀습니다. 그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실행이 안 되고요. 로그인을 해야 실행이 됩니다. 되시고요. 그 넘버를 이제 받으셔야 돼요. 넘버. 글번호, 이제 삭제할 글번호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똑같고요. 부여 만들고요. 넘버 세팅했어요. 그럼 아이디도 있어야 되죠. 아이디.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 부여.setID.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 게스트링이 아니라 그 로그인 부여에 로그인 부여. 부여 안에 점 쓰시고요. 거기에 로그인 부여. 예. 점 쓰시고요. get ID. ID를 꺼내서 집어넣자. 됐죠? 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한 다음에 넘깁니다. 이제 여기 삭제하라고 가면 됩니다. 이미지에 delete 서비스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메소드에서 삭제를 하시고요. 그 오류가 안 나면 삭제된 거고요. 오류가 나면 이제 그 본인 글이 아니거나 글번호가 없는 거죠. 됐죠? 되었나요? 네, 그래서 if 문장으로 묶어졌어요. if 문장. 그 로그인 됐을 때만 여기서 이제 when end of if 그 if 문장인데 if가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다 if입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 if. 자,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F11 누르시고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말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코드로 작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5번 하면 이미지 게시판 삭제가 안 보여요. 이전 메뉴 가시고 4번 로그인해라. 그래서 그 테스트라는 사람이 로그인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 해볼게요. 저희 어드민 1111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현재는 관리자가 그 삭제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아이디가 같아야 삭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이전 메뉴 가시고요. 이제 회원 그 이미지에 가시면 메뉴는 다 보여요. 이렇게 메뉴 다 보입니다. 그 리스트 한번 뿌려주시고요. 글 삭제 야옹이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삭제 안 돼야 돼요. 5번 누르고 글 번호는 3번입니다. 쓰시면 여기 있죠. 관리자 이렇게 했는데 발생했는데 삭제 글 번호 맞지 않거나 본인 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에 빨간 거는 이제 이렇게 삭제 않거나 본인 글만 삭제할 수 있다고. 본인 글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아웃 하세요. 이전 메뉴 가시고 4번 이제 4번에 로그아웃 하시면 이제 로그아웃 됐고요. 다시 로그인 하세요. 테스트라는 사람으로 1111 로그인 합니다. 이제 본인 글이 된 거죠. 0번 쓰시고요. 이미지 5번에 이미지고요. 이제 리스트 한번 뿌려줄게요. 3번 지울 겁니다. 3번 지우시면 자 5번 글 삭제 3번 지웁니다. 삭제하면 이렇게 완료가 됐다고 나오고 이제 리스트 뿌리시면 3번이 날아가고 1, 2번 밖에 안 남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되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네, 요게 이제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거죠. 저는 아이디를 입력한 적도 없고 맞죠? 삭제할 때도 아이디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한 게 없는데 로그인 정보를 받아다가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관리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 부여에다가 그레이드 넘버도 같이 집어넣어야죠. 관리자입니다. 이어야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여 안에 그레이드 넘버가 있어야 저장할 수 있죠. 그죠? 넘길 때 그 부여 안에 그레이드 넘버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집어넣고 데이터 세팅해주고 로그인 정보에서 가져다가 데이터 세팅해주고 넘겨서 이제 그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레이드 넘버가 9인 경우에는 DOA에서 9인 경우에는 이걸 붙이지 않아요. if 문장 써가지고 이거 붙일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시고요. 아시겠죠? 결정을 해주시고 데이터 세팅하는 거 이거 데이터 세팅도 하지 않아요. 이것도 if 문장에서 관리자인 경우에 데이터 세팅하지 않습니다. 이거 쓰신 다음에 실행하면 무조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이게 로그인 정보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